いらっしゃいませ。湖で手をつないでくれたの覚えてる？帰るとこあるの？ここにいればいいよ。ではいつなんだよ。私の何を知ってるの？あんな奴がいつまでも隠れていられるわけないだろ。サラさん、いい加減目覚ませよ。自分のやってること分かってる。やっと俺が手に入れた幸せなのに。離して、もうやめてくれ。サラさんはサラサだけのものだ。誰にも好きにさせちゃいけない。감독님안녕하십니까안녕하십니까감독님 오늘그바쁘신데도불구하고귀중한기회를주셔서진짜감사합니다아유별말씀다하십니다유랑의달개봉축하드리고요아고맙습니다예가첫날꼭네보겠습니다하여튼기대가큽니다예부탁하겠습니다저는그때가감독님2001년도로저는기억이되는데제기억에서는강호형그조용한가족때가처음이었던아그래그랬나요예그럼그때네김지문감독님하고강호형오시고네그때제가대학생이었기때문에알바이트로같이네아그랬다맞아맞아98년도그죠아그때처음인연맺고2001년도반치광으로도쿄필름엑스영화제에초청받았을때도그때사카모토준지감독님하고도네이렇게만나가지고네네그뒤로저분이뭐하실까저는통역가이신가뭐이렇게생각하다가이렇게세월이지나니까일본의거장감독님으로되신거에대해서정말놀랍고예 감사합니다僕は最初の出会いをすごくあの覚えていて、その時にあの一緒にお酒を飲んだ時に自分は、舞台から出発した役者なんだっていうことをすごく僕に熱く伝えてくれたのを、もう本当にただの大学生の僕に語ってくれたのをすごく覚えていますね。아유뭐지금도그렇고그같이이제뭐감독님하고이제친분이계신사카모토준지감독님저뿐만이아니라한국영화인들이일본을방문했을때정말그따뜻한마음으로이렇게맞이해주시고또친절하게해주신거에대해서정말늘감사하게생각하고있습니다그래서물론이제두분이또기생충촬영현장에도한번오셨죠그죠 네, 네, 네전주세트장에그때도밤촬영인데새벽까지보시고이게아침식사까지같이하고막걸리도한잔하고이렇게올라가시는모습을봤을때정말이렇게한식구같은그런따뜻한느낌을받았습니다개인적으로너무너무형제같은그런느낌을가지고있어요제가형님은형님이죠제가7살많은것같은데송강산의작품은全てもうソン・ガンさんが出てれば名作になると僕は思ってるんですけどやっぱりその中でもあの初期の頃はあのパク・チャヌク監督 の, あの「復讐者に哀れみよ」とか どれか一つだけあのどうしてもあげろと言われると僕が好きなのはあの「シークレット・サンシャイン」のソン・ガンさんの演技があの一番印象に残ってます。それもう너무과찬이시고요저도말씀드려야되죠 저는뭐다좋죠다좋은데뭐최근에좀악인이라는작품을좀뒤늦게봤는데 네 예전에그훌라글스라는작품 네 그작품에서보여줬던어떤감성과악인을통해가지고작가로서의어떤재능이나감각들이굉장히좀다르게저는이렇게좀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정말 무궁무진한 깊이와 재능을 가지고 계시는 감독님이 아닌가, 이런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에, 너무 칭찬 너무 감사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もうでも僕は本当にシークレス・サンシャイン見て、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明るい、こう田舎のおじさんなんだけど、ものすごく寂しさをたたえてる。で、その寂しさをたたえてる田舎のおじさんだからこそ、なんか人のこう弱ってる人、傷ついてる人のことをものすごくキャッチできる。で、静かに寄り添うことができる。繊細な人物をこうどうやって作り上げたのかがもう本当に疑問がいっぱいありました。本当に。글쎄요, 뭐그 미장이라는 작품 자체가 워낙 이 장동 감독님의 걸작 중에 걸작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뭐한 것보다 제가 한 것보다는 이 장동 감독님의 그 작품에 흡수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분석하고 해석을 통해 가지고 연기를 했다기보다는 그만큼 이 장동 감독님의 그 미장이라는 그 작품의 어떤 깊이나 이런 것이 원대했던 거죠. 다들 과찬을 해주시는데 사실 제가 한 거는 별로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어떤 대화를 하십니까? 이찬동 감독님하고. 현장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 워낙 여주인공이 중요하니까 전도연 씨하고만 얘기를 막 하는 모습을 저는 멀리서만 이렇게 지켜보고 그냥 코나 후비고 있었죠, 그냥 현장에서. 이 창동 감독님뿐만이 아니라 연극할 때도 그런 느낌이었는데 감독이든 연출가가 구체적이고 뭔가 확실한 디렉션을 주실 때가 가장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예. 네. 좀 막연하고 좀 추상적인 디렉션을 주셨을 때가 배우로서 가장 좀 신이 난다고 해야 돼. 좀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제 스스로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창동 감독님의 그 디렉션이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배우로서. 예. 저는 연극 때부터 그런 구체적이고 정해져 있는 그런 연기를 원하는 주문이 좀더 어렵고 힘들었지 않나. 그래서 감독님이 다음에 저하고 작품을 뭐 하실 기회가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을 많이 해주시지 마세요. 되도록이면 멀리 떨어져 계세요. 그게 오히려 저한테는. 구체적인 말은 안 하고, 예. 네, 오늘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제가 오늘 좋습니다. 이러고.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이제 브로크라는 작품을 한참 찍을 때 홍경표 촬영 감독님하고 그 스태프들, 촬영진 스태프들이 촬영을 끝나고 어디론가 막 불이 나게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어디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러냐, 어디 가시냐 그랬더니 백신을 맞고 와야 된대요. 그래서 그때 한창 코로나가, 예. 그래서 왜 백신을 맞아야 되냐 했더니 감독님 작품을 브로크 촬영 끝나고 곧바로 일본으로 건너가야 된다. 그때 이제 감독님의 그 유랑의 달, 이번에 개봉하는 유랑의 달이라는 작품을 존재를 알게 됐죠. 예. 그래서 정말 그 기대가 크다. 왜냐하면은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홍경표 촬영 감독님이 워낙 열정이 대단하신 분이고 광기랄까 촬영 감독으로서의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감독님하고 또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번 그 유랑의 달이 작품이 더더욱 더좀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홍경표, 그러니까 한국 촬영 감독님하고 작업이 처음이신가요? 네, 처음입니다. 예. 네. 어떠셨습니까? 솔직히. 네, 그런데 홍 감독님은 한국의 촬영 감독님 말하기보다 홍 감독님은 홍 감독님이라는 느낌. 네, 특별한 느낌이 있었고 견디가 있어서 홍 감독님이 2주일 일본에서 주 견디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시작한 것이 그 크랭크인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로케이션 스카우팅도 같이 못했지만 줌으로 많이 대화를 하면서 현장에 들어가서 그 현장에
뭐랄까, 현장의 빛이나 바람, 여러 가지 자연 요소를 보면서, 그리고 배우의 움직임 보면서, 무엇인가 홍 감독님 안에서 직관라는 할까, 세게 잡으시고, 첫 카트를 잡는다. 그런 매일을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재밌었고, 네. 대화도 되었기 때문에, 좀, 너무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송강사와 매너 많이 이라시자른데 아타리마에 나는 스케도. 눈앞에 있으니까 아무튼 저를 제외한 若い俳優ならユアインとか面白いなと思ってます UI ね。ミリアンで一緒にされたチョン・ドヨンさんも素敵ですし、多分はっきり物言うと嫌がりそうな人たちが好きです。그러면 아무도 안할것 같습니다, 감독님. 농담이고요. 하여튼 감독님 작품을 보면 어느 감독님 작품도 다 그렇겠지만 그게 보여요. 감독님의 어떤 집요함. 예, 그게 저는 배우로서 굉장히 참 존경스러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할 때는 좀 고통스럽고 좀 어렵고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 감독님의 그 작품에 대한 집요함이 그 배우에게서의 어떤 그 에너지나 이런 보이지 않는 배우가 가진 어떤 색깔들을 충분히 끄집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한국 감독님들 중에서도 그렇게 집요한 감독님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물론 촬영할 때는 좀 힘들죠. 예, 괴롭고 그런데 그게 감독님 작품을 보면 그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배우들이 참 힘들었겠구나. 하지만 그래서 명장면이 나오고 작품이 명품이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예. 저는 당연히 이상일 감독님이 한국 배우들과 한국 작품 또는 일본 작품을 하신다면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 정말 출연하고 싶은 마음이고요. 얼마 전에 브로크라는 작품을 통해 가지고 일본 감독님이신 고레다 감독님하고 작업을 저는 되게 그좀 선입견이 되게 치밀한 텍스트라고 해야 되는 대본을 가지고 아주 정교하게 한 장면 한 장면 찍어 나가실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정반대의 지점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정해진 느낌이 아니라 현장에서 많은 배우들의 연기를 보고 아이디어도 얻으시고 또 다음날 찍을 분량에 대한 장면에 대한 그런 것들을 계산하시고 이러는 것이 좀 예상치 못한 어떤 진행 방식이래 가지고 고레다 감독님은 또 이런 또 방식이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싫다 좋다를 떠나 가지고 다양한 모습으로 접근을 하시구나. 예. 또 그분이 일본 배우들하고 일본 작품을 할 때는 또 다르겠죠. 예. 그래서 그 작품에 맞게끔 다양하게 감독님들도 이렇게 접근을 하시고 하시는 걸 보고 많이 저도 많이 배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글쎄요, 저도 좀 궁금하긴 했습니다. 그 이상일 감독님 작품 속의 어떤 주제라고 해야 되나요? 작품을 통해서 어떤 느낌을 전달하고 싶어하는 지점과 그걸 수행하는 배우들의 캐릭터들이 제 생각보다 한마디로 하죠. 아, 세다. 되게 세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이 특별히 좋아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그런 인물들의 얘기를 통해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감독님 스스로가 그게 잘 맞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좀 궁금하긴 했습니다. 예. 세다っていうのは、よく、日本でも言われますね。韓国映画みたいに、濃いというか強いというか。でも、それが好き、まあ、単純に好きというよりか、何かこう、映画を作るっていうことが何かこう、言葉にできない感情だったり、目に見えないこう、関係だったり、普段、僕たちの、全く目の届かないところに起きてる何かだったり、まあそういったものをこう、掴んだり掘り起こそうとする行為が映画だと
こうした時にどうしても何かその力がこう必要になってくる、自然にそうなっていってるのかなって気はしてます。多分だから俳優さんたちもこうはっきりとわからない感情を何か表現しなきゃいけない、何かこう、まあ、孫さんさっき言われた探さなきゃいけないっていうことをものすごく求められると思うんで、大変なんだと思うんですよね。그래서 저도 이제 그 어릴 때는 연기를 처음 시작할 때는 배우들의 가장 큰 어떤 지점, 덕목이랄까? 배우가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 표현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근데 나이가 좀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배우가 표현력도 굉장히 중요해야 되지만 사실은 배우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지점 중에 또 하나가 해석력이라고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표현력 함께 그 작품과의 그 인물의 정확한 해석, 그리고 자기만의 해석, 그 능력이 또 굉장히 중요하구나, 연기자들에게. 예.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제 감독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게, 해석하는 지점이 감독과 배우가 같을 수는 없어요. 같더라도 다른 또 표현으로 이제 또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지점들이 오히려 좀 흥미롭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독으로서 해석과는 좀 상이하게 표현이 되더라도 그 해석과 표현이 배우가 가장 절실하게 느낀다면 그게 정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약간 나이가 드니까 좀 그런 좀 생각들이 좀 깊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었고요. 유랑의 달의 히로 세스즈 배우님하고 마츠사카 토리라는 배우님이 이제 하시고 그 전에 이제 또 훌륭한 명배우들이 뭐이두 분도 명배우지만 주로 현장에서 소통 어떤 얘기들을 아까 이제 뭐 이창동 감독님 질문한 것처럼 제가 좀 감독님께 여쭤볼까요? 예. 네, 뭐라 할까, 리허설 같은 거 합니다. 그것도 그냥 대본을 리허설 하는 거 아니라, 대본 시인과 시인 중간에 대본에 없는 시인을 좀 해보고 배우들이 무엇을 그 해석할까 찾아낼까, 그것을 같이 찾아내는 방법으로 대사를 잘 연습하다는 의도는 없이 없는 시인 연습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리허설을 좋아하는 배우가 있고 리허설 안 좋아하는 배우들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아, 좋아하지 않지요. 일본 배우분들도 네, 감독님하고 소통하고 현장에서 되게 즐거워하시고 또 좋아하시죠? 네. 무서워하는 것 같습니다. 아, 무서워한다고요? 젊은 배우분들은? 네. 아, 왜 무섭게 하시나요? 아닙니다. 왜 자기가 오케이 안 되는가를 아, 모르고 좀, 네,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이제 사실 감독님이 좀 테이크를 많이 간다라는 그런 말씀들은 이제 듣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는 대로 더 좋은 장면이 나올 수 있으니까. 강호 형이 진짜 많은 각본이 오시죠? 맞는 것을 찾기 위해서 무엇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있으시면, 네. 자기한테 운명적으로 다가오는 작품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세월이 지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작품은 나하고 연이 맞구나. 연이 안 맞는 작품은 아무리 좋아도 성사가 안 되더라고요. 약간 그 갈증의 어떤 배우 스스로가 갈증을 느끼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작품을 통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했을 때 그때 이제 그런 작품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훌륭한 얘기, 훌륭한 베이스를 가진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그 갈증이 없을 때그 작품이 들어오면은 거절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이건 숙명이구나. 작품과 배우가 만나는 거는 숙명이구나. 今の
若い俳優さんの中ではこう自分がプロデュースして自分がこうやりたい作品をて企画する俳優さんも中にはいると思うんですけど、そういったことは今の話を踏まえるとあまり考えられては全くいないってことですよね。그런 질문 간혹 받긴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능력을 가진 배우도 아니고, 어떤 우선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배우 하기도 지금 벅차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획력이나 어떤 감독으로서의 어떤 야망이랄까, 야심 이런 것들이 애초부터 저는 없기 때문에, 배우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배우 하나만 하더라도 저는 제가 막 벅차가지고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 니시카와 미와 감독의 예. 야쿠소 코지 아, 약속 거지. 예. 나오신 멋진 세계라는 영화를 한몇달 전에 봤는데. 역시 야쿠쇼 코우지 그 대배우님의 그 연기를 보고 아주 뭐 전율을 느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럼 니시카와 미와 감독님도 부산 영화제 때 잠시 뵀었는데 인사를 드리고 그랬던데, 저는 좀 인상적으로 본 작품이 멋진 세계, 그 작품을 꼽고 싶습니다. 本当に役所広司さんとソン・ガンホさんは本当にアジアを代表する俳優さんですもんね、今ね。아이고, 저는 아니고요. 야쿠쇼코지 배우님은 뭐 워낙 대배우님이시니까 그분의 작품들을 쭉 봐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그 육체와 정신이 그 열정과 에너지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그래서 후배 배우로서 정말 존경스러운 어떤 지점이었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니시카와 미와 감독님 작품들도 많이 봤는데 특히나 이번 작품은 굉장히 좀 뭐랄까 좀 감독님으로서의 그 어떤 성숙된 어떤 세계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느껴지는, 그래서 좀 인상적으로 정말 기억에 남는 그런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そうですね。ずっと日本で話題になっていて、僕ずっと見てなかったんですけど、ブローカーをとパラ、パラサイトつながりで、やっとマイディアミスターをやっと見たっていう 日本ですごく話題になってたんですけど、ずっと見てこなかったんで、見てみましたけど、非常に、なんていうのか、よくできたドラマだなと思いましたけど、한국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작품이고, 특히 두 배우의 연기가 아주 너무나 훌륭한 네, 드라마입니다. 파라사이트でいらした時にガンホジョンにはお話ししたんですけど、日本の歌舞伎を題材にした映画を撮ろうと思ってますね。아, 맞아. 그때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 저는 뭐그잘 아시는 김지훈 감독님 네. 하고 작년에 이제 촬영 마친 거미집이라는 영화가 올해 이제 개봉을 하고요. 그 거미집을 쓰신 신현식 감독이죠. 그분과 한 2년 전, 3년 전 조그만한 이렇게 스포츠 영화를 하나 찍은 게 있어요. 네. 1승이라고. 그게 그두 편이 올해 개봉할 것 같고요. OTT 드라마를 올 봄에 이렇게 한편 찍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みんなに聞かれてると思うんですけど、初めての OTT とかで何かこう、ちょっとこう、思うところはおありなんですか？전혀 없고요. 그냥 환경 자체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어떤 결정인 것 같고, 좀 처음 해보는 드라마 촬영이 내가 좀 두렵긴 한데, 좋은 후배들을 옆에서 좀 끼어가지고 좀 그렇게 묻어가야 되는 그런 작업이 될것 같습니다. 아주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감독님 작품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더그 한국에서도 좋은 배우들과 같이 한국 작품이든 일본 작품이든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이렇게 감독님과 이렇게 화상이나마 이렇게 만나뵙고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바쁘신데 귀중한 시간을 진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죽을 때까지 한 번은 같이 작업합시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